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키파랑입니다. 오늘은 일반화 갑번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반화 갑번 모형 같은 경우는요, GAM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사용될 일은 별로 없지만은 뭐 종속 변수가 지수족에 해당되는 분포 그런 것을 따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일반화 선형 모형 있잖아요, GLM, 그것을 더 일반화 시킨 형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수족 분포라는 것은 뭐 정규 분포, 이항 분포, 뭐 지수 분포, 감마 분포, 포화성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도 예,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SPSS 패키지를 까면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영상 준비한 거고요. Generalized Addictive Model, 자 일반화 갑번 모형,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수족 분포에 해당하는 이제 로진 모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지스틱. 자, 여기서 이제 생존 여부란 이제 이항 변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독립 변수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니어 텀스니까 이제 어떤 이제 선형항 뭐지 뭔가 연속형 변수 넣어라 뭐 그런 얘기죠.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제 가우시안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바이노멸 이항로짓 연결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이제 요약 정보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뭐 요약 정보에서는요, 뭐 AIC, BI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이제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수 효과 이제 분산 분석, 모수 효과의 분산 분석이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뭐 인텔리저스만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네요. 코에피션트 어떤 이제 변수에 따른 어떤 개수도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뭐 그렇게 막 정보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막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뭐 GAM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구나. 지수족 분포를 따르고요. 뭔가 이제 GLM을 더 일반화시킨 것이다. 뭐 그런 모형이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